여러분. 지금 머리를 자르고, 정말 오랜만에 머리를 자르고, 오늘 어린이날인데, 그냥 오늘은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머리 가서, 미용실 가서 머리 한 10cm 자르고, 기분 좋게, 기분 전환으로 이렇게 머리를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가서, 이렇게 커피를 아메리카노 마시고, 지금 다크를 하려고 원래는 이렇게 다 짐을 챙겨왔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기도 하고, 다크는 이따가 밤에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다시 이 짐을 집에다가 놓고, 그리고 그냥 화장품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백화점 가서 화장품 좀 사고, 그리고 집에 필요한 좀 수납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좀 사고, 아무튼 쇼핑을 하면서 또 기분 전환도 하고, 또 백화점 가면 또 맛있는 것도 많을 테니까 디저트도 먹고 하면서 저만의 힐링 데이를 같이 즐기러 가시죠. 이렇게 찍는 게 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유튜브로 하면은 또 가로로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가끔은 그냥 나만의 시간을 혼자 갖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재충전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밖에서는 영상을 잘 찍지 않아가지고, 사실 지금 좀 사람들의 시선과 좀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앵글과 그렇긴 한데, 그래도 도전. 그리고 그동안 유튜브를 하지 못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맞고 못한다는 표현도 맞는데, 어쨌든 너무 바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근 1년 동안 영상을 못 찍었는데, 약간 몸이 아픈 것도 있었고, 좀 그 사이에 이사도 하고 새로 자취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직장도 새로운 곳으로 옮겼고, 그리고 자기 개발과 영어 공부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이 너무 없었고, 그리고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목이 너무 아팠어요. 뒷목이 약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거꾸로, 그러니까 C자가 원래 정상인들은 거의 조금 C자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역 C자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인즉슨 좀 심각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수도 받고 운동도 하고 요가도 하고 수영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하는데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계속 일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좀 유튜브를 영상 찍는 것까진 괜찮은데 편집을 하다 보면은 좀 약간 거북목이 더 점점 심해져가지고 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낮에 카페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짐을 놓고 현대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좀 하고 오늘 유니클로에서 그 침대 시트 커버 사고 그 다음에 위에 반팔티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더라 부모님 어버이날 선물 사고 그리고 또 원래는 지방시 그 메이크업 제품을 사려고 현대백화점에 갔었던 건데 그게 그 현대백화점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가야 될 것 같고 그건 나중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이 한 5시쯤 됐는데 쇼핑하고 돌아오니까 한 3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제가 먹은 거라고는 아까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 하나 먹고 커피 마시고 끝인데 이제 좀 배가 고파서 밖에 여기 동네 나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되게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자라고 했는데 좀 한 5시 정도 되니까 이제 4-5시 정도 되니까 또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뭐 친구나 아니면 뭐 이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봤었는데 연락을 하다가 우연히 제 친척 동갑인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여기 근처에서 그 친구도 그 친구는 아니고 아무튼 걔도 자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어떻게 오늘 전화가 됐는데 그래서 너무 우연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그냥 갑자기 번개로 오늘 그러면 저녁 같이 먹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녁을 먹고 올 예정인데 뭐를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또 네, 카메라를 켤 수 있으면 켜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좀 약간 랜덤으로 너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이따가 또 켤게요. 저녁을 먹고 네, 집에 돌아왔고요. 지금 이제 9시 45분입니다. 네, 이 책을 읽고 저는 자려고 합니다. 다음에 네, 조만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 영상 되게 오랜만에 촬영을 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